인데요. 예. 이거 진주시에서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치르며 꿈을 드는 참 진주처럼 꿈을 드는 우리 박형호 선수 메달을 당당히 어제 용상에서 은메달 합계에서 동메달을 당당히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제도 우리 대표팀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뭐 연이어서 예, 아주 낭보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그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자 76kg급 오늘 5명의 선수가 A조에 출전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 바로 이 김수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출전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판정이 석연치 않게 나와가지고 우리 김수현 선수 아무래도 그때 눈물을 좀 흘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자 이번 대회 때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76kg급에서는 우승자다 이런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지 선수도 김수현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민지 선수 역시 2021년 세계선수권 용상과 합계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는 김수현 선수하고 기록 차이가 1-2kg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 2022년 아시아 랭킹 순위에는 김수현 선수가 1위 그리고 이민지 선수가 지금 2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랭킹 1위와 2위 선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 이 태국의 카이판동 선수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카이판동 선수는 2022년도에 71kg급으로 경기를 치렀고요. 예.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2위까지도 달성했던 선수고요. 이번 대회 때는 자 76kg급으로 한 체급 위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콜은 카이판둥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 대만의 리싱은 카자흐스탄의 아레이 룰리베코바 선수도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73kg급 남자 경기에서도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김수현 선수가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심판들의 어떤 판정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가 이 팔꿈치 이동 동작이 매 대회 때마다 가끔씩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 김수현 선수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이 선수는 힘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선수인데 이 이중 동작에서 한 번에 완벽하게 드는 모습을 심판진한테 보여줘야 심판진들도 정확하게 3-0 성공으로 누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심판이 2-1로 합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또 그 판정이 뒤집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판진들이 아무래도 판정을 하다 보면은 예.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 배심원으로 해서 5명이 앉아서 또 판정을 같이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심판과 배심원분들의 역할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니어 대회에 출전을 했던 우리 박형호 선수가 143, 181, 합계 324kg에 성공을 하면서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메달 2개를 획득했는데 애초에 이제 김우재 선수가 출전 예정이었었는데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박형호 선수가 참가를 해서 메달을 2개나 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우재 선수가 지금 현재 랭킹 1위로 등록은 국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김우재 선수가 지금 현재 부상이 지금 잦은 상태여가지고 김우재 선수가 아닌 박형호 선수가 지금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예. 또한 박경호 선수 이 체급에서 우리 선수가 은메달하고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체급에서 우리 나라도 강한 강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선수층이 두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경기 위원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3명의 심판이 아닌 바로 5명의 이 배심분들이 예. 함께 심판 자격으로서 경기 결과를 이뤄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앞서 이제 김우재 선수의 그 부상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출전하는 김수현 선수나 이민지 선수도 건강하게 대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민지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 좀 고생을 했다고 해요. 네, 저 이민지 선수가 저 허리 부상이 예. 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허리 부상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훈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 때 일단 1차 시기를 놓은 걸 보면 그래도 아시아 랭킹 2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와 김수현 선수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일단 인상에서 엔트리 무게를 보면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 100kg을 신청해놨고 이민지 선수는 98kg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한 2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보니까 이 카이판동 선수는 105kg을 신청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카이판동 선수 예. 기록은 103kg로 작년 한해 마무리를 했는데 예. 올해 지금 들어서 105kg로 1차 시기를 넣어놨다는 것은 예. 그만큼 지금까지의 훈련량이라든지 또한 그래서 기록도 많이 늘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이판동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대회에서는 71kg에 출전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76kg급에 출전하기 때문에 103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105로 엔트리 무게를 신청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클린앤저크 용상을 보면 역시나 우리 선수들 용상에서 강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엔트리 무게부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편적으로 인상이 좀 약한 편은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좀 약한 편인데 예. 그렇다고 뭐 아주 약한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용상에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렇죠. 인상에서 안 되는 거는 용상에서 우리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선수들 인상에서 차근차근히 최대한 기록을 많이 늘려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와 이민지 선수 인상부터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두는 참 진주 하나 되는 아시아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6일차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말씀해드린 대로 박형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여자 71kg급에서도 문민희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인상 5위에 올랐습니다만 용상에서는 세 차례 모두 실패해서 실격 처리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71kg급 대회에서 어제 대회 첫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 중국의 랴오 구이팡 선수가 인상 120, 합계 268kg을 기록해서 인상과 합계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예. 네. 아주 대단한 선수고요. 음흠. 어제 저도 뭐 시합을 아무래도 뭐 관람도 하고 했지만은 예. 이런 선수들이 음흠.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 나라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도 발굴되어서 예. 좋은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이제 김수현 선수도 용상에서 오늘 엔트리 무게가 130인데 한국 신기록을 지난 전국체전 때 세운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143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현 선수는 본인이 지금 한국 신기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자, 143kg. 자, 오늘은 144kg에서 145kg까지도 그래요. 들어주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뭐 역도 꿈나무도 있고요. 참 우리 지역에서 이 무대에 나중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이 선수들에게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도 또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관중석에 예. 진주 중학교라든지 우리 역도 꿈나무들도 지금 많이 지금 와 있고요. 예. 그리고 외지에서 온 역도 하는 그런 어린 선수들도 많이 와 있는데 예. 자, 이런 선수들이 자, 이번 대회로 인해서 본인들도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나도 저런 국제 무대에서 음흠. 당당히 서서 당당히 메달을 딸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다음에는 꼭 이런 무대에 예. 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주 실내체육관 이 특설 경기장이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선수들이 연습장 안에서 구슬땀을 흘릴 때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렇죠, 본인만의 그렇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들이 빛을 발휘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선수들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무대 위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위에서 더군다나 더욱더 멋있는 장면을 만들어주는 것은 예. 번쩍 들어서 좋은 성적 내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곳 진주 실내체육관이 잠시 후 들썩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김수현 선수와 이민지 선수가 본인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정말 준비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아무래도 선수들 가장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워밍업장에서 예. 아, 지금 김수현 선수하고 이민지 선수 자, 출전을 할 준비를 지금 연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자, 몸을 잘 풀어서 자, 1차 시기부터 차근차근 인상에서 최대한 기록을 좀 많이 올려놔 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물론 이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도 중요합니다만 올해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또 내년에 파리 올림픽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이런 팬분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6kg급은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지금 체급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 선수들이 76kg급에서 이번 대회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예. 그리고 이후에 자 다른 경기 또 국제대회 무대에서 71kg급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위로 81kg급 올림픽 체급에서 예. 출전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올림픽에서 다섯 개의 체급이 있습니다. 49, 59, 71, 81, 81kg 이상급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는 10개 체급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여자 76kg급 A조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대만의 리싱원 선수가 가장 먼저 이 본인의 실력을 뽐내겠습니다. 2004년생의 이 상당히 또 어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때 여러 나라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주니어 선수들이 지금 많이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니어 선수들이 지금 다들 성적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다 좋아요. 예. 자, 근데 이 지금 대만의 리시영 선수도 지금 주니어 선수이기 때문에 예.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1차 시기 85kg 리싱원. 아, 네. 2004년생의 선수인데요. 네. 자,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선수가 풀 동작에서 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살짝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지금도 지금 코치진이 얘기하는 게 지금 팔을 드는 이유는 자 위로 조금 더 위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뒤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상체를 약간 숙이니까 뒤로 더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자 리싱원 선수가 이제 85kg에 도전을 하고 있고. 아레이 선수가 90kg이기 때문에 지금 리싱원 선수가 이 무게 도전 무게를 올리지 않는 한 이제 2분의 시간 안에 다시 도전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1차 시기를 들어갈 때는 첫 예. 시기를 들어갈 때는 1분의 시간을 주고요. 본인이 인상에서 실패해서 다시 재도전을 할 때는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 저 오른쪽 팔뚝 쪽에 좀 테이핑을 하고 다시 경기에 나서겠는데요. 저렇게 약간 압박을 해서 감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 팔꿈치 안쪽에 예. 인대가 돌아가면서 인대가 살짝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은 더 큰 부상이 왔었을 거고요. 예. 지금 이 선수는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돌려놨기 때문에 부상이 덜 온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이기 때문에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예. 선수들이 뭐 본인이 최대한 욕심은 부리지만 그 욕심대로 안 되고 부상으로 오면은 예. 그게 다음에 훈련할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최대한 부상이 안 나게 경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2차 시기 85kg. 네. 올립니다. 네, 네, 아직 일어섭니다. 그리고 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2차 시기 성공. 1차 시기에서는 85kg
예, 풀 동작에서 약간 좀 뭐 뒤로 뒤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네. 시기는 어땠을까요? 아, 지금 2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로 지금 써줬고 어깨를 뒤로 넘기지 넘기지 않은 동작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85kg을 잘 들어 올렸고요. 자, 3차 시기까지 그대로 갈 것인지 일단 86kg인데요. 이제 RA 선수가 90kg의 엔트리 무게를 올려놨고요.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93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RA 누를리 메코바 선수가 1차 시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RA 선수는 2022년 자, 콜롬비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인상 100kg의 기록으로 10위에 남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인상 100, 용상 123, 합계 223kg을 기록했던 RA 누를리 베코바 선수고요. 카자흐스탄 역시 이번 대회에서 뭐 강세를 드러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오랜 전부터 카자흐스탄이 좀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한순간에 좀 약해졌다가 다시 지금 카자흐스탄이 점점 강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베코바 선수고요. 지금은 약간 유니폼을 좀 조정을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지금 몸 풀 때 유니폼을 내려놨다가 지금 올라오면서 다시 유니폼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기 93kg에 도전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97kg, 세계 선수권에선 100kg에 성공했었던 RA. 1차 시기 93. 10초 남았습니다. 스트레치. 아, 네, 깔끔합니다. 와우. 관중석에서 네. 와우,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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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관중석에서도 와우가 지금 나온 상황이었고요. 예. 네, 아주 가볍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RA 선수는 긴 팔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빠진 옷을 좀 예. 그러니까 달라붙는 옷을 입었죠. 약간 탄력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옆에 김수현 선수나 이런 좀 반팔 티를 입었죠. 예. 근데 역도는 이제 반팔 티가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긴팔 티를 입을 때는 몸에 달라붙는 티 또한 도복하고 한색이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대말은 리싱헌 선수가 3차 시기를 하겠습니다. 93kg. 자, 1차 85 실패, 2차 85 성공. 8kg을 더 얹어서 3차 시기. 자신의 한계 도전하는데요. 네. 그러나 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도 상체가 먼저 뒤로 넘어갔습니다. 풀 동작 하기 전에요. 이렇게 되면서 리승헌 선수는 인상을 85kg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얼굴을 보더라도 굉장히 앳된 선수예요. 2004년생의 선수고요. 그렇죠. 자, 이제 대한민국의 이민지 선수가 1차 시기 96kg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2021 세계선수권에서 당시 첫 출전 세계대회였는데 2관왕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예. 107kg의 기록으로 2위를 좀 마무리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이번 대회 인상 1차 시기에 나서겠습니다. 96. 네, 96kg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모든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차 시기 96kg 실패. 네, 지금 이민지 선수가 지금 어깨 쓰는 부분이 지금 약했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풀 동작을 할 때 좀 부담을 좀 가진 건지. 예. 네, 이게 뭐 실수였으면 좋겠고요. 자, 2차 시기 때는 꼭 이민지 선수 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금 왼쪽 허벅지 그 바깥쪽에다가 이제 임시적인 어떤 치료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근육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을지. 네, 지금 이제 허리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 총 감독님이 지금 허리도 두들겨 주고 있거든요. 음흠. 자,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나 아니면 뒤 근육까지 그 통증이 살짝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아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곁가지로 계속해서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이민지 선수가 지금 1분 20여 초 됐는데도 올라온 거는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몸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편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차 시계 96kg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이민지 올렸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성풍 일어섰습니다. 허리 부상을 견뎌내고 있는 이겨내고 있는 이민지 선수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 예. 좀 더 좀 자신 있게 좀 달려들고 좀 그런 모습 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정이 글쎄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약간은 뭔가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데 예. 그냥 올라가서 실패하더라도 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웃고 또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지 선수가 이제 97kg에 신청을 해놨었고요. RA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99kg으로 2kg을 더 올렸습니다. RA 누를리 메코바 선수가 98kg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98kg 2차 시기 지금 도전을 하겠습니다. 예, 1차 시기 때 93kg을 거뜬하게 성공했던 RA 선수고요. 2차 시기 5kg을 더 얹혀서 시도하겠습니다.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97kg 인상 성공했었고요. 세계 선수권 100kg. 이번 대회 2차 시기 98. 아래 98kg. 네, 성공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네. 세 명의 심판이 모두 성공을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민지 선수 예. 자, 3차 마지막 시기 99kg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레인 룰리베코바 선수도 엔트리 무게가 228kg인데 이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3차 시기를 한번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민지 선수는 99kg 3차 시기 경기를 펼치기 전에 100으로 또 올렸습니다. 예, 이민지 선수가 100kg으로 올렸고요. RA 누룰리 메코바 선수가 99kg에 도전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RA 선수도 올리겠죠. 기록을요. 네,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 선수들의 이 기싸움? 아, 이런 것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자, 김수현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지 선수와 RA 선수가 모두 100kg으로 올렸고요. 김수현 선수가 이제 1차 시기에 나서겠습니다. 자, 지금 김수현 선수가 나서기 전에 어떤 코치진이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뭐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현 선수 자, 도쿄올림픽에서 예? 자, 팔꿈치 동작으로 아무래도 실패를 받았지만 자, 이번 대회 때 당당한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전국체전 3관왕의 주인공 당시 인상 109kg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76kg급 강력한 우승 후보 김수현 1차 시기 100kg. 자, 김수현 선수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모든 네. 근육을 가동합니다. 네. 그리고 1차 시기 거뜬하게 성공. 네. 자, 첫 출발 좋습니다. 100kg 첫 출발을 경쾌하게 하고 있는 김수현 선수입니다. 이 진주 역도 꿈나무들이 와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예. 환호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꿈나무들한테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걸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도 앞서 모습과는 좀 더 다르게 환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민지 선수. 자, 마지막 100kg. 본인 기록보다 안 되는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예.
2021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인상 105kg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지 3차 시기 100kg. 네, 100kg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이민지. 3차 시기 100kg 성공. 잘했습니다. 그렇게 부상이 있고 또 훈련량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용상에서도 더 본인들이 하려고 더 달려들 겁니다. 그럼요. 예. 자, 김수현 선수는 2차 시기 101kg인데요. 자, 김수현 선수는 2차 시기에서 101kg가 됐지만 예.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자, 일단은 카이판둥 선수는 아직 도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수현 그리고 RA 선수가 경쟁을 펼치고 있고 RA는 누를리베코바 선수가 3차 시기 101kg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 RA 선수는 2차 시기 때 98kg을 성공을 했었고요. 3kg을 더 높여서 도전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RA 선수 인상 현재 최고 기록은 100kg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의 최고 기록을 넘길 수 있을 것인지 1kg을 더했습니다. 101kg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디션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선수는요. 예. 2000년생의 RA. 모든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RA 선수인데요. 지금은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을까요? 지금 동작도 선수들이 거의 이렇게 앞으로 떨기는 동작에서는요. 예. 풀 동작이 잘 안 나와서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최대한 써주는데 어깨를 또 잘 못 써주면 이게 앞에 걸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RA 선수는 98kg으로 인상 경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 자 드디어 1차 105kg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예, 김수현 이민지와 경쟁을 펼쳐야 하는 시리아콜은 카이판둥 선수입니다. 카이판둥 선수가 1999년생이고요. 이 선수가 이제 71kg급에서 작년엔 대회를 펼쳤고 이번 대회는 76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2022년도에는 71kg급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103kg을 들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시기 105kg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선수고요. 김수현, 예. 이민지, 그리고 바로 이 선수, 카이판둥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메달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1차 시기! 아, 네. 와! 매서운 네. 눈빛으로 1차 시기를 성공하고 있는 카이판둥. 아, 확실히 좋은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알기로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71kg급에서 76kg급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체중이 별로 안 나간다는 선수인데 힘 쓰는 거 보면은 잘 쓰네요. 예. 아무래도 다음에 파리 올림픽 때는 71kg급으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선수가 2차 시기에 나서겠습니다. 1차 시기 100kg에 성공을 했었고요. 2차 시기 김수현 선수는 지난 전국체전에서 3관왕 당시 인상에서 109kg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가 지금 105kg를 들어갔고요. 예. 자,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1차 시기에서 105kg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 105kg를 들어도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보다는 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태국 선수가 들었기 때문에요. 예. 하지만 또 합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김수현 2차 시기 올라갑니다. 네. 환한 미소 속에 김수현 선수의 네. 자신감이 묻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선수 자 2차 시기 105kg 잘 해냈습니다. 예, 김수현 선수 제일 잘 나가요. 예. 김수현 선수가 복면가왕에서도 출전을 해서 2라운드에 진출을 했었는데 우리 역도 선수들 노래도 잘하고요.
역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역도 선수들이 제주 분들이 예. 참 많습니다. 기가 많아요. 네. 네. 우리 박주효 선수도 잘하고. 그렇죠. 예. 아니 뭐 우리가 보니까 역도 선수들이 아니고 뭐 가수만 키우는 것 같아요. 자, 김수현 선수 110으로 올렸어요. 110으로 올려놓고 카이판둥 선수가 108kg 2차 시기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오, 김수현 선수가 지난 전국체전 때도 109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110으로 올려놨고 자, 이제 카이판둥 선수가 2차 시기에 108kg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카이판둥 이 선수는 지금 108kg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합계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차 시기 105 성공, 2차 시기 108 도전. 자, 2차 108kg입니다. 김수현과 이민지의 경쟁자. 태국의 카이판둥. 극단의 힘을 쏟아내야 하는 역도 경기. 들어올립니다. 아, 카이판둥. 네. 아, 와, 카이판둥 네.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준비해왔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무대에서 뽐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108kg를 이렇게 지금 가볍게 들었습니다. 본인의 그 71kg 했을 때 103kg를 했는데 예. 자, 지금 108kg면은 지금 5kg를 더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차 시기에서 105kg를 더 했고요. 자, 마지막 3차 시기는 또 남았습니다. 태국 선수는요. 예. 자, 뭐 우리 선수들에게도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 자, 109kg는 꼭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선수 아주 밝은 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성공시킨 이후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가 109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 지금 혼자서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네, 김수현 선수, 자, 아시아 랭킹 1위답게 당당하게 들어주길 바랍니다. 힘과 순발력, 스피드 네, 모든 자, 것을 그렇죠, 그렇죠, 가동해서 그렇죠. 김수현 선수가 네. 위풍당당하게 3차 시기 성공 그리고 포효합니다. 네, 김수현 선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가 1차 100, 2차 105, 3차 시기 109까지 세 번 모두 성공을 했고요. 아주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태국의 네. 카이판둥 선수 110kg로 김수현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1kg 예. 이상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카이판둥 선수가 110에 성공을 하면 김수현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는 거고 그렇죠? 인상에서는요. 네. 실패를 하면 김수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현재 순위는 김수현 선수가 1위, 카이판둥 선수가 2위, 이민지 선수가 3위입니다. 자, 이 순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인지 3차 시기 110에 도전하겠습니다. 카이판둥이 성공하면 카이판둥이 금메달, 김수현이 은메달. 자, 마지막 시기를 위해서 예. 금이냐 은이냐 은이야. 이렇게 갈리게 되겠죠. 금이 나올까요 은이 나올까요. 카이판둥 3차 시기 110 도전.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금이냐 은이냐 카이판둥 아~ 버텨내면서 올라가고 네, 카이판둥 선수가 네. 합격 부저가 울립니다. 카이판둥 네. 선수가 3차까지 모두 성공 인상에서 카이판둥 선수가 금메달, 김수현 선수가 은메달, 이민지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겠습니다. 네,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 110kg로 인상 마무리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예. 자, 그리고 2등의 우리 김수현 선수 109kg로 자, 1kg 안 되게 2등
자 은메달을 차지했고 자 예. 3위에는 이민지 우리 선수 100kg로 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상에서는 김수현 선수가 은, 이민지 선수가 동입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또 강세에 있는 종목 용상이 이제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는 1차 시기를 125kg를 놨고요. 예. 자 우리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는 130kg를 1차 시기 지금 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수현 선수나 이민지 선수나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더군다나 우리 김수현 선수는 용상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감히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김수현 선수는 2022년 전국체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용상에서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을 이번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용상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진주성에 가면 오래전 그날의 함성이 불덩이보다 뜨겁던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방식으로 역사를 계승하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에 이어 2022년 세계 축제도시 선정에 이르기까지 진주는 언제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진주의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는 가장 강력한 관광 자원입니다. 진주시의 새 마스코트 하모가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는 지금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습니다.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에 이어 국립진주박물관의 신축 이전과 현 박물관 건물의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유치 및 망경공원의 비거 전시관과 전통 문화체험관을 조성하여 진주만의 독창적인 멋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은 개장과 동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며 1년 내내 아름다운 빛축제를 선사합니다. 진주 남강유람선 김시민호는 아름다운 남강을 유유자적 오가며 옛 선조들의 먹과 풍류를 전합니다. 진양호 공원은 동물원 확장 이전과 생태탐방교 건설 등으로 자연과 휴식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선보이고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국적인 정취로 이목을 사로잡아 반드시 국가정원 지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도시답게 그 품격과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기구의 무게는 115kg입니다. 115kg로 등장해 주세요. 마지막 1분 오빤 강남 스타일 네, 극단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스포츠 역도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는 진주 실내체육관이고요.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6일차 오늘 이제 여자 76kg급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용상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 앞서 인상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김수현 선수가 109kg으로 은메달, 이민지 선수가 100kg으로 동메달, 그리고 이제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상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상에서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 한 번도 실패 없이 세 번 다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예. 현재 컨디션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수현 선수 2위에 109kg에서 2위로 마무리를 했지만 우리 김수현 선수도 세 번의 시기를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수현 선수도 뭐 컨디션이 좋은 상태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 이민지 선수 한 번의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당당히 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제 용상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선수는 대만의 리싱헌 선수고요. 115kg 스플릿 저크 옆쪽으로 약간 이동했는데요. 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성공. 네. 대만의 리싱헌 선수는 현재 뭐 메달하고는 약간 떨어지는 기록이지만 예. 본인의 그 최고 기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그렇습니다. 2004년도 아직 어린 주니어 선수입니다.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16kg 일단 2차 시기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대로 갈 것인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수현 선수는 1차 시기 130, 이민지 선수가 1차 시기 125, 그리고 카이판둥 선수가 125를 또 마찬가지로 올려놨습니다. 자, RA 선수가 120kg의 1차 시기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RA 선수는 예, 앞서 인상에서 98kg을 성공을 했었고요. 용상에서 121차 시기에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선수는 대만의 리싱헌 선수고요. RA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1차 시기 120. 네, 카자흐스탄의 RA 선수 2021년 콜롬비아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123kg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그보다 1kg을 더해서 124를 성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에서는 1차 시기 12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도 아시아 랭킹 순위는 5위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클린 일어섰고요. 스플릿 네. 저크
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아린 선수는 인상에서도 그렇고 용상에서도 그렇고 일단 굉장히 좀 이번 대회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 좀 차분하게 잘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시아 랭킹 5위면은 못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선수들은 자 아시아 랭킹 1위부터 자 5위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6kg급에서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을 여러분께서 만나고 계십니다. 대만의 리싱언 선수가 1차 시기 115에 성공을 했고요. 6kg을 더 얹어서 121에 도전하겠습니다. 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선수고요. 2004년생의 선수입니다. 오늘 나선 선수 가운데 가장 어린 선수 리싱언. 그렇습니다. 자 본인과의 지금 싸움입니다. 121. 지금은 클린 동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놔버렸어요. 네, 지금 1차 시기에서 115를 하고 예. 2차 시기에서 121kg를 들어가면은 자 이거 성인이 아직 어린 주니어 선수로서는 솔직히 그 6kg가 아주 작은 그 무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끌다가 무거우니까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뭐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니까 예. 예,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네. 지금 뭐 코치가 뭐 딱히 뭐 경기력적으로 뭐 조언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무대에 대한 중압감 뭐 이런 점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리싱언 선수가 리싱언 선수고 지금 이런 실전 무대가 뭐 자양분이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예. 아직 그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국제 그 무대 그 적응이 그리고 뭐 많지 않았을 테고요. 예. 자 그리고 이번 또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진주에서 열리는 대회를 또 참가함으로써 자 국제 대회에 또 많은 참가를 함으로써 또 본인한테 많은 적응력을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간은 국제 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선수도 국제대회를 아마 많이 밟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시니어 무대에서의 경험이 리싱언 선수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기 마찬가지로 121kg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3차 시기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한 37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곧바로 들어가네요. 아, 네네. 네. 지금 좀 다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자, 본인이 하다가 예. 어중중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음흠. 자 이렇게 하다가 괜히 또 너무 급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아마 지도자분들도 그냥 잘했다라고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리싱언 선수는 1차 시기에 성공했던 115kg이 이번 용상 자신의 기록으로 남겠습니다. 인상에서 85, 용상에서 115. 도합 200kg을 기록했습니다. 자, 태국의 카이판둥 인상에서 110을 해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자, 123kg 1차 시기 도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김수현, 이민지 선수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태국의 카이판둥 용상 1차 시기 123kg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는 71kg급에서 76kg급으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급을 올려서 출전하고 있고요. 극단의 힘을 씁니다. 그리고 클린. 123, 네. 123, 네, 123 성공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카이판둥 선수가 이번 대회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 인상에서 지금 컨디션을 지금 최대한 올라왔고요. 예. 자, 용상도 지금 현재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하고 그리고 이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 현재 1kg 차이로 김수현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상에서는 2kg 차이로 우리 선수는 카이판둥 선수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카이판동 선수는 현재까지 합계 기록이 233이고요. 이민지 선수가 용상 1차 시기 124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성공하면은 234kg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 2022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체육대회에서는 예. 136kg를 냈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민지. 자, 클린. 상체 이기고요. 스플릿 절. 그렇죠, 그렇죠. 이민지, 네, 이민지 네. 눈을 질끈 감으면서 이겨냈습니다. 1차 시기 성공. 네. 네. 이민지 선수 124kg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허리 쪽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민지 선수 이렇게 부상이 있는데도 예. 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단 부탁드리는 거는 자, 크게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아레이 누를리베코바 선수가 125kg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지 선수가 124에 성공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합계에서 이민지 선수는 224가 됐습니다. 네, 현재 2 랭킹 지금 2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레이 선수인데요. 아레이 선수는 1차 시기 120에 성공을 했습니다. 5kg을 더 얹어서 125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주 컨디션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인상에서는 98kg까지 성공을 했었고요. 용상 125에 도전하겠습니다. 아시아 랭킹 5위 아레이 클린. 네, 일어났고요. 일어섰고요. 중압감을 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 살짝 지금 기도를 눌렀던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휘청했어요. 네네. 네. 예예. 지금 살짝 어지러웠던 것 같고요. 예.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구가 목에 올라왔을 때 이 목에 있는 그 심도를 살짝 누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선수가 숨을 못 쉬고 이게 살짝 돌 때가 오거든요. 예. 자, 근데 이 선수 잘 내렸습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대로 봉하고 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얼른 던져서 내려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무리하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아직까지 그럼으로 이래서 뭐 아직까지 크게 다치고 뭐 이런 선수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래도 이 말 없는 이 무게는 모르는 겁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 엄청난 무게가 떨어질 때 그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는 걸 생각하면 선수들은 정말 극단의 힘을 쥐어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을 들기 위해서 선수들은 예. 엄청난 훈련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 고통을 이겨내고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이판둥 선수인데요. 2차 시기 127에 도전하겠습니다. 1차 시기 123에 성공을 했었고요. 자, 이 선수가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수 인상에서 115로 금메달을 지금 현재 딴 상태고요. 예. 자, 컨디션도 아주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당연히 경쟁해야겠죠. 인상 76kg급 금메달리스트 용상 2차 시기 127kg. 현재까지 합계 무게는 233인데요. 클린. 네. 일어서네요. 네,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칼판동 127, 네. 127 네. 버텨내고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합니다. 아, 칼판동 선수의 눈빛 표정 참 매섭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선수 지금 태국 선수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역도 강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이 선수도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 카자흐스탄의 아레이 선수가 다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3차 시기 127에 도전하겠습니다. 앞서 2차 때 125에 실패를 했었는데 2kg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수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 이민지 선수를 좀 견제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27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이제 기도 쪽을 약간 누르는 장면이 있어서 휘청이었던 아레이 선수인데 무사히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127을 성공을 한다면요. 예. 자, 우리 그 대한민국 이민지 선수보다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합계는요. 아레이 이번 대회 마지막 시도 아, 일어서지 네,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아,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최고 기록이 지금 123kg 남아 있는데요. 예. 지금 거의 한 4kg를 지금 뛴 거거든요. 예. 자, 이제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하고 이민지 선수,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 자, 이 세 사람이 금, 은, 동 싸움을 하겠습니다. 예. 리싱어는 총 200으로 맞췄고 아레이 선수는 218로 맞췄습니다. 김수현, 이민지, 카이판둥, 금, 은, 동의 주인공이 이제 가려지겠습니다. 이민지 선수는 1차 시기 124 성공, 2차 시기 128kg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지 선수가 128kg를 해주면요. 예. 자,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129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민지 자신감 있게 올라왔고요. 자, 귀 뒤로 받아야 됩니다. 귀 뒤로. 128 그렇죠, 그렇죠, 극단의 그렇죠, 힘을 그렇죠.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민지 다시 한번 네, 눈을 네. 질끈 감고 성공. 이민지 선수가 허리의 통증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장하고요. 예.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해주고 있는 이민지 선수. 자, 마지막 한식이 남았습니다. 그 한식이만 잘 버텨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제 김수현 선수에게 바톤이 넘어가겠습니다. 김수현 선수는 1차 시기 129kg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자,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127kg를 했거든요. 예. 자, 우리나라 선수는 2kg만 더 들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합계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현 선수가 129kg를 1차 시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가 용상에서 한국 신기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상에서 143이었죠? 그렇죠. 예. 용상 기록이 143kg 한국 신기록 지금 현재 보유자입니다. 합계 251을 들어 올렸었던 김수현 선수고요. 그때 기록과 똑같이 인상은 109를 작성해 놨습니다. 용상 1차 시기 129 도전. 자, 김수현 선수 금메달이 확정된다면 한국 신기록을 한번 또 깨졌으면 좋겠네요. 김수현 클린 일어섰고 자, 팔을 한 번에 줘야 됩니다. 한 번에 뻗어야 됩니다. 모든 네, 힘을 네, 다해서 네, 김수현 네, 네 성공입니다. 성공. 네, 네. 김수현 선수는 참 표정이 좋네요. 그래. 네. 네, 이렇게 선수들이 좀 웃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포효도 하고 아 그래야 본인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네. 선수가 1차 시기 129 성공하면서 현재 합계 순위에서 238로 1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태국 카이판둥 선수 예. 이 선수가 130kg를 든다면 또 김수현 선수는 2차 시기에서 132kg를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민지 선수 131만 들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카이판둥 선수가 이번에 130에 실패를 하게 되면 김수현 선수나 이민지 선수의 그 메달색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카이판둥 선수가 이번 대회 마지막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자, 카이판둥 선수가 만약에 130kg를 실패를 한다면 예. 자,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는 당당히 1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선수는 자, 카이판둥 선수한테 인상에서 졌던 그 기록을 용상에서 만회해야 되는 거고요. 130. 자, 마지막 3차 시기 130kg입니다. 카이판둥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겠습니다. 카이판둥의 마지막 도전. 클린. 네. 지금 힘겹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130의 중압감을 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태국의 카이판동 선수, 자, 예. 71kg급 선수가 76kg급으로 지금 뛰어서 예. 최대한 성적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만의 선전을 좀 했습니다. 예. 자, 이러면은 이제 이민지 선수가 131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이민지 선수, 자, 131kg. 자, 일단은 김수현과 이민지 선수가 용상에서 금, 은은 확정은 해놨는데 메달 색깔을 놓고 두 선수가 이제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카이판둥 선수는 동메달로 용상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자, 용상에서 이민지 선수의 마지막 도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모든 근육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민지 네, 네. 일어섰습니다. 클린. 자, 상체가 이겨. 스플릿 절 이민지 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예, 돼요. 예, 예. 예. 아유 다행입니다. 크게 뭐 다친 것 같지는 않아서 정말 예. 다행이네요. 자 이민지 선수가 용상에서 128kg으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합계는 228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용상에서는 은메달을 따게 되는 이민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지 선수 인상에서 100kg 3위를 했고 용상에서 예. 128kg로 2위를 했고요. 합계 228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민지 선수는 용상에서 은, 합계 동을 따놓은 상황이고 정말 이제 김수현 선수가 그동안 숨겨왔던 그 찐 파워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김수현 선수 이제는 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 이 선수 지금 이제 2차 들어가고 마지막 3차도 남았거든요. 예. 자, 혼자만의 싸움 속에서 자 한국 신기록도 나왔으면은 이렇게 바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수현 선수는 용상에서 금, 합계 금 확보해 놨습니다. 본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을 뛰어넘어야 하는 김수현. 자 김수현 선수, 자 클링은 무난히 할 겁니다. 예. 자 저크 동작에서 팔꿈치를 한 번에 뻗어 주면 되는 겁니다. 김수현 2차 시기 134 모든 힘을 씁니다. 클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버팁니다. 김수현 앞으로 가는데 김수현 자 마지막 네 근데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김수현 선수 이 팔꿈치가 이준 동작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 김수현 선수 요 팔꿈치만 한 번만 더 한 번에 뻗어 준다면은 예. 충분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134. 이제 3차 시기 마지막 도전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뭐 인지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요. 예, 김수현 선수. 자, 일단은 김수현 선수는 자,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용상금 합계 금메달입니다. 자, 마지막을 자, 성공을 하고 내려왔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2관왕은 확정지었고요. 은메달에서 인상에서 은메달을 따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마지막 여정 134kg에 다시 한번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네, 얼굴 표정도 지금 밝고요. 자, 마지막 시기 자 멋있게 하고 예. 자 무대를 내려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예. 자 김수현 선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록이니까 자 더욱더 활기차게 그리고 화이팅 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수현 선수가 김경식 감독을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데 고 김경식 감독이 아마 하늘에서 또 응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경식 감독인 예전에 인천시청 감독님이었고요. 예. 김수현 선수가 그때 당시 인천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야간 훈련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 김수현 선수가 그때 배웠던 거를 지금 무대에서 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정 역시 그때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김수현 선수. 자,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자, 환호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랭킹 1위 김수현 클린 네, 네. 일어섰어요. 자, 이겨야 됩니다, 상체.
네. 아시아 네. 최강자 그렇죠. 김수현 그렇죠. 바람 미소 네. 김수현이 네. 이관왕 네. 축포를 터뜨립니다. 자, 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시아 랭킹 1위 아시아 최강자 김수현 오늘 용상과 합계에서 연속해서 금메달 2관왕 그리고 인상 은메달까지 오늘 3개의 메달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 자 제가 좀 마지막까지 좀 웃고 그리고 편하게 하고 한 번에 하자는 거를 들었는지 네. 자 마지막을 아주 본적 잘 들어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관중들도 편하게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수현 선수의 그 표정도 여러분 보셨죠? 김수현 선수의 표정 하나하나도 많은 분들에게 전율과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진주시에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가 드디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오늘 두 개의 금메달을 따내게 됐고요. 이민지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민지 그럼요. 선수도 두 개의 네. 메달을 따게 됐어요. 네, 이민지 선수 진짜 부상이 있어서 이번 예. 시합 때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걱정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민지 선수 본인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또 성적 낸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역기만큼 무거운 무게가 잠시 후 목에 걸릴 것 같은데 예, 우리 선수들 메달을 좀 많이 걸어야 돼요. 네, 예. 지금 우리 선수들 메달을 목에 거는데 또 메달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 그 예. 메달 무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물을 수여받는 순간 잠시 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주 반가운 시상식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서은호 원장님.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6일차 아주 반가운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여자 76kg급 시상식이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김수현 선수가 금메달 2개 그리고 은메달 하나, 이민지 선수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총 5개의 메달이나 나왔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저 김수현 선수하고 이민지 선수, 예. 두 선수가 이 체급의 경기를 치르고 그리고 메달을 두 선수가 모두 다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김수현 선수의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민지 선수도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데,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고 사실 이번 대회 초반에서도 표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어요. 네. 저는 이민지 선수한테 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저 그 부상 속에서 자, 어떤 누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음흠. 이 선수만큼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값진 선물이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민지 선수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상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 76kg 인상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뭐 진주시도 그렇고 진주시 곳곳에서 그리고 아시아 역도 연맹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리 그 대한 역도 연맹의 대신 또 뭐 부회장님이나 회장님, 예. 또한 그리고 후원사 그리고 또 진주시장까지. 그렇습니다. 예, 조규일 진주시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진주시 의장님도 오셔서, 예. 이렇게 축하를 또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꿈을 두는 참 진주 하나 되는 아시아 이곳 진주에서 정말 멋진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꿈을 들고 있고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는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76kg 인상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인상에서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아, 이민지 선수. 아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99년생의 이민지 선수 아직도 얼굴에선 참 앳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네.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었고요. 이번 대회에서 인상에선 동메달을 따내게 됐고요. 인상 은메달리스트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입니다. 자, 김수현 선수. 자, 이번 대회로 자, 금 두 개, 은 하나를 땄고요. 예. 자, 앞으로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또 우리 저 김수현 선수하고 이민지 선수 또 출전이 또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2024년 파리 올림픽 여기 우리 김수현 선수는 81kg급으로 지금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태국의 카이판둥 선수가 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있습니다. 카이판둥 선수도 이제 본인의 체급보다는 조금 올려서 출전을 한 건데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71kg급 선수가 어쨌건 한 체급 위로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는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어쨌건 두 체급을 석권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예. 자, 이어서 용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카이판둥 선수가 인상에서는 금메달, 용상에서는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2004년생이 아니라 1999년생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하이판둥 선수는 무엇보다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 눈빛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이 하이판둥 선수 들어가서 소리도 내고.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 하려고 하는 뭐 의욕도 있었고. 예. 하여튼 이 선수도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 선수일 것 같습니다. 좋은 자극제가 됐고 이미지 선수는 하이판둥 선수보다 더 높은 곳 은메달 리스트가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아주 이민지 선수 아우 아픈데도 이렇게 이겨내서 너무 대견스럽네요. 이민지 선수가 환한 미소와 함께 용상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있습니다. 134kg을 성공시키면서 용상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의 역도 간판 김수현 선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 용상 금메달. 자, 다음은 역도의 꽃 합계에서 당당히 금메달에 또 우뚝 서겠죠. 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예, 합계 기록, 합계 기록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민지 선수가 여자 76kg급 합계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민지 선수는 용상에서 은메달, 합계에서 이렇게 동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예. 참 축하드리고요. 이민지 선수 앞서서부터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부상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 오늘 세 개의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예, 카이판둥 선수가 이제 합계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선수들 3개씩 총 6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이민지 선수가 인상에서도 3위를 맞아요. 통해서 예. 은메달을 입득했고요. 대한민국의 김수현 선수가 전국체전 3관왕에 이어서 이번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2관왕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김수현 선수 이 기운을 앞에 있는 이제 앞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꼭 당당히 1위 선수로 무대 위에 올라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의 그 아쉬움도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훌훌 털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주 실내체육관에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겠습니다. 힘과 순발력, 스피드, 탄력, 유연성, 균형 감각 모든 능력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 역도 여자 76kg급 시상식에서 우리 김수현 선수가 본인이 피땀 흘렸던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민지 선수도 참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합계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진주 이 진주시 지금 이 체육관에 실내. 예. 체육관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가 오늘 울려 퍼졌고요. 자, 김수현 선수 그리고 우리 저 이민지 선수 오늘 고생 많이 했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애국가가 이렇게 뭉클했나요? 아, 예.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수현 선수와 이민지 선수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었는지 이 시상 때 위해서
환한 미소가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수현 선수 2관왕 그리고 은메달까지 축하드리고요. 이민지 선수도 총 3개의 메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수들의 경기 뭐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저 여자 플러스 체급이 있고요. 예. 또 앞서서 우리 그 102kg급 우리 저 진윤성 선수하고 또 이렇게 또 장현학 선수 이렇게 또 저희 그 방송이 있으니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여자 76kg급 김수현 선수와 이민지 선수가 아주 환상적인 모습을 전해드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동메달 금메달리스트 예 제가 착각을 뺐네요. 예, 금메달리스트 송종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